새벽층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상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사역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입니다. 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애굽 땅에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리가 당신의 꿈이었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앞에 요셉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저는 그 하나님을 늘 꿈꾸고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의 꿈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그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저 학교 갈 수 있죠. 이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생각지 못한 이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릴 때 꿈꾸었던 그 학교와 그 직장을 내가 지금 살아감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